안녕하세요. 쌀이울 농장입니다. 요즘 미생물을 식물에 이용하는 농부가 많아졌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산에서 썩은 나뭇잎이 썩은 구엽토를 모아서 미생물을 만드는데 구엽토를 넣고 미생물 먹이로 감자나 찹쌀밥을 해서 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온라인에서 미생물 종균인 줄 알고 고랑이라는 제품을 샀는데요. 받고선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미생물 종균이 아니고 미생물 먹이더라고요. 이거와 쌀겨를 섞어서 개분이나 우분, 돈분 이런 걸 넣고 또는 많은 부산물들 예를 들면은 고춧대, 깨대, 콩대 뭐 이런 것들 넣고 이거와 섞어서 넣어서 부식을 시키면 약 5분의 1 정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네요. 전에는 미생물을 증식시키는데 고우랑을 넣고 여기 흑살림 골드라는 거를 샀는데요. 이거는 2kg에 2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거는 읽어보니까 설명서를 바실러스균이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밭에다가 뿌리면 미생물이 증식돼가지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된다는데요. 저는 이것을 좀 증식시켜가지고 쓰면은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흑살림 골드를 하고 미생물 먹이 고랑을 넣고 미생물을 증식시켜 보겠습니다. 전에는 흑살림 골드, 고랑 그리고 쌀겨를 섞어서 미생물을 증식시켰는데 밭에 뿌리려고 조루를 뿌리려고 했는데 조루 물 나오는 데가 자꾸 막혀가지고 그래서 앞부분을 빼고 막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고랑 원료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가루가 미세하게 돼 있어가지고 조루로 증식시켜서 미생물을 증식시켜서 조루로 뿌릴 때 아니면은 점저 호수로 뿌릴 때도 막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복합 미생물 제재를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상균 16종, 효묘균 4종, 유산균 3종 해서 식물에 유익한 미생물 종합 제재라고 하더라고요.
하이그린 J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사서 같이, 예, 증식시켜서 밭에 뿌리고 식물을 재배해 보겠습니다.